지난 7월 20일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지역에서 열린 국제 에어쇼에서 러시아 통합 항공기 제작사가 개발한 최신형 전투기가 처음으로 공개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러시아 통합 항공기 제작사에 속한 전투기 제작사 수호 이사가 만든 제5세대 스텔스 경전투기는 수-75 체크메이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에어쇼 행사장을 직접 찾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신형 전투기 프레젠테이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체크메이트란 서양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체스에서 나온 단어로 흔히 외통수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상대를 절대 피할 수 없는 체크메이트 상태로 몰아넣는 전투기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체크메이트는 이를 위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은 물론 낮은 운용비용, 광범위한 전투 역량 등이 장점이라고 개발사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표 5세대 전투기인 F-35와 마찬가지로 단발 엔진 전투기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조종 지원 장치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체크메이트는 최대 마하 2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전투 반경은 3,000km로 전해집니다. 러시아 국영 방위산업체 로스테우에 따르면 체크메이트는 2026년부터 양산될 예정이고 전투기 대당 가격은 약 3천만 달러, 즉 한화로 346억 원 정도로 책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당 가격이 1억 달러, 약 천여억 원에 달하는 F-35에 비해 3분의 1 가격에 불과한데요. 이렇게 싼 가격은 해외시장 진출을 노린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지난 7월 19일에는 수출을 염두에 둔 듯 베트남과 인도,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등을 배경으로 삼은 체크메이트의 홍보 동영상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전통적인 우방국,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제3세계 국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국내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만든 KF-21 보람에 강력한 적수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크메이트에도 몇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체크메이트는 일단 러시아군이 사용할 계획이 없으며 해외 수출용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전투기를 구매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개발국이 사용을 하느냐인데요. 만약 러시아군이 체크메이트를 운용하지 않는다면 수출 시장에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KF-21 보람에는 우리 공군이 운용할 국산 전투기죠. 이 밖에 형상, 즉 모양새에서 체크메이트는 스텔스 전투기로 보이지만 스텔스 핵심 요소 중에는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전파 흡수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파 흡수제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제3세계 국가들이 위치한 중동 혹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경우 전투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제작사 측은 전투기 대당 가격을 약 3천만 달러에 맞춘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고 개발이 본격화되면 비용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F-21 보람에는 일단 개발 및 양산 계획이 체크메이트에 비해 앞서 있고 현존하는 기술과 근미래 기술이 사용돼 새로 만들어지는 전투기 중에서도 빠른 개발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일정이 진행된다면 국산 고등훈련기 T-50에 이어 해외 시장에서도 선전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KDPS였습니다.